유야! 아! 우리 저번에 윤경 선생님 기억나? 그 선생님 우리가 수업할 때 괴롭히셨잖아! 그래서 그런지 우리의 괴롭힘을 이기지 못하고 학교에서 사퇴하셨대. 아 진짜? 아 그럼 우리 어떡해? 또 누굴 괴롭히지? 이번에 무슨 새로운 선생님이 온다던데? 그 선생님이 오면 그냥 우리가 괴롭혀버리지 뭐. 그냥 밟아버리자. 얘들아 안녕. 반가워. 야 새로운 선생님인 것 같은데? 좀 만만해 보이는걸?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래 반갑다. 선생님 빨리 오늘... 수업하세요 수업. 아 그럴까? 참 예의 바른 학생이구나. 아 자 선생님 첫 키스 알려주세요. 첫 키스. 아 첫 키스 언제 했냐고요 선생님. 아 선생님 빨리 집안 보고 수업하시란 말이에요. 그래 알았어. 선생님 첫 키스 안 해봤지? 첫사랑도 없죠. 목소리였죠. 알았지. 선생님 표정 봐봐. 우리는 수업 같은 거 안 들으니까 다시는 교실로 찾아오지 마세요. 알겠어요? 너무해. 아 진짜 이번 선생님은 좀 시시하다 그치? 그러니까 한 10분은 버틸 줄 알았더니 1분도 안 돼서 바로 토껴버리네. 그니까 말이야. 이거면 아 놀라라! 찾았다 불량 학생들. 아 아저씨 뭐예요? 난 이번에 새로운 박격포 선생님이라고 한단다. 이름이 어떻게 사람 이름이 박격포일 수가 있지? 선생님 그러면 뭐예요? 선생님 이 학교 다니시는 거예요? 아 그럼 그럼. 야야 이거 좀 봐! 야 이 아저씨 머리 쫙 커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내 몸이 스마트임. 무슨 전봇대냐 전봇대? 이 녀석들 꽤나 못 배웠구나. 아, 무슨 입술이 명란젖이세요? 너는 왜 그렇게 떠? 실컷 떠들어둬라. 그 학교에 가기 전까지 말이야. 야 이 선생님 힘 완전 세. 야 이거 놓으세요. 너 맞고 싶어요 어? 선생님? 우리 아이스크림 가게 갈 거거든요. 어디 데려가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 여기는 너희 같은 불량 학생들을 갱생하는 갱생학교란다. 뭐야? 너는 갱생이 좀 피해 보이는구나. 근데 왜 이렇게 높아? 백칭이란다 무려. 뭐야 백칭 학교? 아 선생님 나봐요. 안 가요. 저 학교 안 다녀요. 맞아요. 들어가서 보자꾸나. 세상에 돈다 돈다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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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여기가 어디지? 와! 놀래라! 너희같이 건방진 아이들을 갱생하는 이곳은 바로 갱생학교다. 알겠나? 갱생학교? 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어. 너희들의 지식 수준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말이야. 이 정도 문제면 다섯 살 꼬마도 푸니까 너희들도 풀 수 있을 거다. 풀어봐. 야 잉여맨 대답해. 이거 어떻게 풀어? 야, 미호야 네가 좀 나 살려줘. 아 좀만 기다려봐. 나 지금 핸드폰 꺼내가지고 계산하고 있으니까. 좋아 그럼 미호가 대답해보자. 정답은 10, 100, 1,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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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냥 가자. 3,000원! 아! 여보! 나 숫자를 못 읽겠어! 야! 너무 숫자가 길다! 가! 계산기로 쳐도 못 풀면 어떡해! 정말 안 되겠구나. 그럼 마지막 상식 문제를 내도록 하겠다. 잉여맨, 9 곱하기 7은 뭐지? 모르겠어! 넌 안 되겠구나! 벌로 오늘 쿠키가 되어야겠다! 선생님 살려주세요! 바싹바싹 구워지자! 선생님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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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말 잘 들을게요! 진짜 잘 들을게요! 착한 아이가 될게요! 잘 들을게요! 전 학교에서 그 선생님을 꽤나 괴롭혔더군? 선생님들을 괴롭혀서 못 그렇게 안달인 거니? 너넨 정말 안 되겠다. 좀 이따 더 큰 벌을 가져올 테니 여기서 기다리도록. 뭐라는 거야 저 왕머리가. 야 선생님 들어오면은 우리가 항상 하던 방법으로 한 대 패주고 그냥 탈출하자.
마침 아까 선생님 괴롭힐 때 썼던 총도 가지고 있지. 야 주모. 야 오늘은 어떤 문제를 내줄 거냐면 고민되는구만. 그래 오늘은 구구단을 빠르게 말해보자꾸나. 구구단 같은 거 모른단 말이야. 나도 모른단 말이야. 야 누구부터 해보지. 어떤 문제가 좋으려나. 구구 비둘기. 선생님을 야 책상에 박아놨으니까 우리 탈출해서 빨리 나와 빨리 와. 너네 탈출해보자. 너네 진짜 비행청 소년이구나. 거기서 야 선생님을 밀어가지고 대포에 넣어버리자. 그러자. 쏴 밀어 빨리 대포 안에 못 들어와. 갔다. 차차타 비행 소리 좋아요. 미호야 여기서 빨리 탈출하자. 그 선생님이 올라오기 전에 말이야. 나 좀 무서운데 말이지. 여기 점프맵인가 봐. 오케이 이쪽 빨리 와. 어 무섭단 말이야. 좀 천천히 가봐. 야 여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왜? 시판도 밝고. 떨어질 뻔. 다음 중 모든 사람들을 일어서게 하는 숫자는? 쉽네. 근데 이게 난 수학 문제 약하단 말이야. 이거 정답 1하고 5야. 1, 1호 5? 그래 1호 5. 아 말이 되는데. 1호 5. 그렇게 따지면 0, 1, 2, 3, 4, 5? 5 아니야 5? 어? 그게 정답인가 보다. 그래 입력해보자. 선생님 오기 전에 정답다. 야 선생님 온다 빨리 가자. 박격포 선생님이 간다. 여기 다섯 길이 생겼어. 다섯 입력하고 빨리 와. 뭐야 도서관. 도서관 100층. 어디로 가지 어떻게 가지. 이쪽으로 가는 건가. 안 돼. 나 찾았다 여긴가 봐. 어딜 도망가. 이거 빛나는 책이 위에 있다. 여기 빛나는 책이 있어. 갑자기 매직 파워에 당신의 깃털처럼 가볍게 맞는데 점프를 올라갔어. 여기 이쪽. 와 대박. 자 빨리 와 선생님 쫓아온다. 이제 안 쫓아온다. 뭐야 90층이라는데 정답을 맞춰야 되나 봐. 탈출하자 여기. 자 여기 문제가 있어. 교실에 빨간색은 몇 개일까요? 빨간색이라 미호가 한번 세봐. 오케이 사과 하나 의자 하나 사물함 두 개 그리고 여기 꽃. 그래서 총 다섯 개야. 야 어? 딸기는 안 보이냐? 오 여섯 개야. 연맨아 대박. 여기 어? 이 공만 빨간색이야. 그럼 일곱 개? 아니네 저기도 종이 두 개 있네. 더 있었네. 책도 있어 여기. 저기 태극기에 빨간색 있어. 그러네. 여맨아 저기 시계. 초침이 빨간색이다. 열다섯 개? 예. 열다섯 개네. 열다섯. 정답. 나이스. 야 우리 이렇게 보니까 불량생이라 좀 똑똑한데 모험생인 듯? 아 생각보다 우리 그렇게 머리 나쁘지 않다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건지 못하는 건 아니야. 그니까 뭐야 60층 문이 잠겨있다. 이게 뭔데? 야 화장실인데? 경기칸에 두 문제를 풀어야지 문이 열릴 것이다. 힌트는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 여기다 일로 와봐. 뭐야 화장실에 사는 두 마리의 용은? 내 똥인가? 잠깐 힌트가 어딘가에 숨겨져 있대. 힌트 좀 찾아보자 우리. 힌트가 있는 거지 모든 문제에 다. 여기 뭐 있다. 한번 꺼내보자. 어이? 이게 힌트인가 봐. 여기는 나 알아버렸어. 뭐야 이게? 이거 화장실 마크잖아. 신사용? 숙녀용이야. 그런가 보네. 나 대박 똑똑하다. 너 똑똑하다. 신사용, 숙녀용. 그러니까 여자용, 남자용이라는 거잖아. 맞아. 정답! 요호! 왜지? 기뻐하게 일러. 두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 방금 화장실에서 나온 사람은? 나 이거 아는데. 뭔데? 이거? 바로 맞추면 재미없잖아. 그러면 네가 맞춰볼래?
나 모르겠는데 그 힌트를 좀 찾아봐서 좀 맞춰볼까? 아니 변기통 안에 종이가 있는 것 같아. 일본 아! 일본 사람인가 봐. 일본 사람 네 글자. 역시 일본 사람. 일본 사람이네. 방금 나온 사람은 일본 사람. 재밌다. 이 녀석들 어디 있는 거니? 어디에 숨어? 여기? 불량 학생들의 냄새가 이렇게 진하게 나는데 말이야. 야야야야 여기 있으면 들킬 것 같은데. 야 변기통 안에 들어가. 어 알았어.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나? 숨참아. 알았어. 어 여기서 불량 학생의 냄새가 진하게 나는 걸. 어? 없잖아. 어디 간 거지? 내 배가 아 똥 마렵네. 아 어쩔 수 없지. 아 한번 시원하게 싸고 가야겠구만. 역시 급할 때도 돌아가라. 급할 땐 똥을 싸야지. 부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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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드덕. 어제 먹은 콩나물국이 부드덕 부드덕. 시금치 쭉. 시원해라. 이 녀석들 어디 간 거야? 야. 여매 나 다행인 건 네 머리 보고 똥인 줄 알고 그냥 갔다는 거야. 똥을 싸긴 했지만 말이야. 변기를 안 내려 다행이야. 구독. 자. 오케이 문이 열렸다. 가자. 가자. 30층 벌써 30층이야. 우리 탈출할 수 있어. 가자. 드디어 집 끝내. PC방도 가고. 여기, 뭐 소리야? 여기 과학실인가 봐. 과학실인데 사람들이 막 죽어 있어. 뭐야? 미친 학교다. 제정신이 아니야. 어? 난 과학이시다. 딸딸딸. 앞에 있는 죽어 있는 학생들은 나의 문제를 풀지 못해서 죽었지. 나는 과학의 원한이 있어 생긴 과학 귀신이야. 내가 내는 문제를 맞추지 못하면 너는 해부를 당할 거야. 머리 죽는데? 어떡해 여민아, 문제 꼭 맞춰야 돼. 나 이런 데서 죽기 싫단 말이야. 그럼 문제 나간다. 우리 몸의 전체 뼈의 개수는 총 206개이다. 오 206개. 그렇다면 우리 몸 중 뼈가 제일 많은 것은 어딜까? 1번 갈비뼈, 2번 손, 3번 척추뼈, 4번 귀뼈, 5번 엉덩이뼈. 뭐가 정답이지? 정답을 말해라. 야, 너부터 말해. 정답은 척척뼈? 가 아니라 가 아니라. 그럼 엉덩이뼈 아니야? 엉덩이뼈? 엉덩이뼈? 내부 가 아니라 가야겠지. 가. 내가 맞춰볼게. 정답 확인해 줄까? 정답 말해봐라. 손뼈. 정답. 다행이다. 손뼈가 제일 많아 보이긴 해. 그치? 맞아 맞아. 이번에 있는 키를 가져가도록 해라. 네. 용사여. 네. 여기 열쇠가 있다. 우와 대박. 자 에고란씨 열쇠 가져가겠습니다. 안녕. 키를 풀고 자 가자. 손입니다. 손은 한쪽에만 약 27개의 뼈가 있어. 양쪽 손으로 보면 총 54개죠? 그러네. 뼈가 제일 많은 부위였어. 10층! 우리 벌써 10층이야. 탈출할 수 있어! 가자! 좋아요. 이게 뭐지? 이거 급식실인데? 그치? 밥 먹는 곳이다! 선생님이다! 잡았다! 선생님! 왜 자꾸 도망치고 말썽을 부리는 걸까? 아 선생님 그게 아니라 저희가 배가 고파서요.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다는 말이 있잖아요. 밥 먹을 때 냅둬주시면 안 될까요? 무서워, 그럼 여매나. 내가 하나 제안을 하나 하지.
너네 수업 듣기 싫지? 네. 그러니까 내가 내는 문제를 맞추면 2층에서 나가게 해주겠다. 네. 자, 다음 이어부터 시작해볼까? 자, 과자 제품 빠르게 5개 말하기. 시작. 국가대스 웨어스 콘칩 세우깡 OS. 그걸 맞추면 안 되는데. 맞추면 안 되는 거 없어? 맞췄군. 다음 문제 내도록 하겠다. 이번엔 내 차례야. 그럼 잉여맨 아이스크림 브랜드 빠르게 5개 말하게. 자, 하나 둘 셋. 설레임. 에? 가자. 아, 미호야. 미호야. 나 잡혔어. 걸렸으니까 벌칙이 있어야겠지. 미호야. 바로 선생님의 진한 입술이란다. 난 이렇게 불량 학생들을 보면 사랑의 뽀뽀로 교육을 시켜주곤 하지. 미호야, 나 잡혔어. 네가 구해줘야 돼. 네가 말해줘. 어떻게 하지? 베스킨라빈스 친구를 구하고 싶으면 너도 맞춰야 될 것이다. 자, 아이스크림 브랜드 빠르게 말하기 5개 시작. 팥빙수 누구봐 돼지마 베스킨라빈스 좋았나? 정답이야. 도망가자 도망가자. 유야 잘했어. 우리 탈출하자 빨리. 뭐야 여기 왜 또 있어? 와 좋았구나. 이번에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거기 출발선을 출발하면 시작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걸림판 움직이면 알지? 너 걸렸는데? 어? 이거 움직인 거야? 너 왜 움직인 거지? 구해줘. 야 뭐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지금 열 수가 있어. 미호야 구해줄게. 나 등터치 해주고 가야 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커피다 커피다 커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필까 말까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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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었습니다.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가자! 뭔데 여기 뭐야 강당이네? 여기 용케 여기까지 왔구나. 앉아. 자 여기는 대한민국 사람들이면 너네는 이제 맞춰야 되는 공간이지. 못 맞추는 순간에 바로 유튜브 댓글에 알지? 너구리 날릴 거야. 자 나라 퀴즈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단미호에게 주는 문제예요. 자 둘 중 진짜 태극기는 무엇일까요? 둘 다 정답이 nope. 아닌데요? 뭐? 정답이 아니라고요. 이거 태극기가 거꾸로 뒤집혀 있어 이 바보들아. 그래? 어떡하지? 미호야 그럼 우리 맞는 태극기를 찾아보자. 그래? 어딘가 있을 거야. 선생님 태극기 어디다 숨겼어요? 이거 제가 진짜 저거 태극기 둘 다 아닌 거 같은데? 맞춰봐. 선생님이 수상한데 뭔가? 선생님이 수상한데? 여깄다. 해줄서 미호야! 휴 다행이야. 나 한국 사람들한테 욕 엄청나게 먹을 뻔했잖아. 너네 유튜브 댓글 나락 가야지. 나락 가서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와! 탈출하자! 나락 가야지! 아! 넘어가! 자 이렇게 이상한 백증학교 탈출하기 성공! 정말 재밌었네요. 그쵸? 네! 좋았어요.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뿅. 안녕.